리서치아름의 김도윤 연구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살펴볼 기업은 소프트센입니다. 네. 네, 오늘은 주가가 3% 넘게 오르면서 2,235원을 기록을 하고 있는데 네. 자, 먼저 오늘 왜 이 기업을 가지고 나오신 건지 최근에 왜 이 기업을 상대로 보고서를 쓰시게 된 건지 이유가 궁금합니다. 네, 우선 동상 같은 경우에는 지난 6년간 지배주주 순이익 기준으로는 좀 적자를 기록하던 회사였거든요. 네. 하지만 이번 1분기만으로도 이제 1분기에 영업이익 33억 원, 지배주주 순이익 29억 원을 기록하면서요. 지난해부터 좀 신규로 사업한 3개의 사업이 좀 빠르게 실적에 반영이 되는 그런 모습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실적이 좀 빠르고 강력하게 턴어라운드 하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지만 주가는 아직 좀 주가에는 반영이 되고 있지 않은 모습이어서 오늘 이렇게 좀 소개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네, 가장 이 회사에 대한 관심을 가지게 된 가장 큰 이유는 6년간의 적자를 마무리하고 네, 실적이 맞습니다. 턴어라운드가 되고 있다라는 것인데 네. 그렇다면 어떤 기업인지 어떤 사업을 주로 하고 있는지 설명을 네. 좀 해주세요. 네, 우선 기존에 좀 주력으로 하던 사업부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은 이렇게 기존에는 좀 IT 인프라 구축에 필요한 서버나 스토리지 등의 제품을 유통하는 사업을 좀 진행을 했었고요. 그리고 의료정보 관리 시스템 구축 및 유지보수 서비스를 제공하는 빅데이터 솔루션 사업을 좀 영위를 했었습니다. 특히 좀 빅데이터 쪽에서도 의료 부문에 조금 집중을 하고 있던 그런 기업이었고요. 하지만 좀 오늘 이렇게 좀 중심적으로 말씀을 드려보고 싶은 부분은 지난해부터 신규로 추진하기 시작한 세 개의 사업 부문입니다. 우선 처음으로는 이런 플렉스블 OLED 신소재 및 관련 공정 시스템 판매업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중국 3대 이동통신사 업무 제휴를 통해서 진행하고 있는 정보 서비스업, 모바일 정보 서비스업을 또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영유아 대상 스마트 교육 솔루션 제공업을 또 성공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좀 세 가지 신사업을 중심으로 실적 성장이 좀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사업 부문으로 나눠보게 되면요. 크게 IT 인프라, IT 솔루션으로 좀 구분이 되는 부분이고요. 올해 예상 매출액 기준으로는 IT 인프라의 매출 비중이 43%, 그리고 솔루션의 매출 비중이 57% 정도가 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서버나 스토리지 등의 제품을 유통하는 사업과 이렇게 좀 신규로 추진하고 있는 플렉스블 OLED 신소재 및 관련 공정 시스템이 바로 이 IT 인프라 사업 부분으로 분류가 좀 되겠고요. 그리고 이런 빅데이터 솔루션 사업, 그리고 정보 서비스업, 그리고 교육 솔루션 제공업이 IT 솔루션으로 좀 분류가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최근에 그 신사업에 대해서 네. 각광을 받고 있는데 네, 특히 네. 연구원께서 관심을 갖고 있는 신사업 분야 중에서 플렉서블 OLED 신소재 사업 네. 있습니다. 어떤 네네. 내용인지 좀 구체적으로 얘기해 주십시오. 네, 우선 관련돼서는 이제 지난 9일에 좀 이제 중국의 이런 지향수 수찬 테크놀로지라는 회사와 약 209억 원 규모의 초박막 폴더블 커버글라스 양산 시스템 계약 공급을 체결을 하면서 좀 시장에 관련된 내용이 알려졌는데요. 우선 해당 중국 회사 같은 경우에는 회사 소개에 따르면요, 현재 50미크론과 70미크론의 초박막 폴더블 커버글라스 생산 기술을 확보를 하고 좀 양산을 준비 중인 그런 기업입니다. 미크론이라고 하면 미터의 100만 분의 1을 의미하고요. 30미크론이라고 하면 0.03mm라고 좀 표현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현재 국내에 출시되고 있는 폴더블 폰의 글라스에는 좀 이 30미크론 제품이 좀 채택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이렇게 좀 30, 50, 70, 100미크론 이렇게 좀 미크론이 올라갈수록 유리가 좀 두꺼워지면서 접는 기술이 조금 힘들어지는 부분이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이렇게 좀 두께가 두꺼워져 갈수록 오히려 좀 높은 기술력을 요구한다 이렇게 좀 볼 수 있는 시장이겠고요. 또 이 폴더블 쪽에 좀 진출을 하게 되면서 좀 주목을 받을 수 있는 이유가 사실 올해가 또 삼성전자가 이런 폴더블 폰 대중화에 좀 나선다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또 중국 측에서도 좀 각종 이렇게 휴대폰 제조업체들이 폴더블 쪽 사업을 좀 이제 신규 제품들을 출시할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요. 네. 디스플레이 시장조사 기관에 따르면요. 이 시장 상당히 2025년까지 올해 222억 달러에서 1053억 달러까지 연평균 47.6% 정도 성장이 전망되고 있는 그런 시장입니다. 동사가 이렇게 좀 신사업으로 추진 중인 신소재 사업 부분의 첫 수주가 시작된 만큼 향후 전방 시장 고성장에 따라서 추가 수주도 충분히 예상해 볼 수 있는 그런 사업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또 이 부분에서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려보고 싶은 것이 수익성이 또 상당히 괜찮은 사업으로 좀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이번 분기 보고서에서 해당 제품의 매출액을 좀 확인을 할 수 있었는데요. 요 매출액을 빼고 기존의 사업 부분의 매출액을 봤을 때 가장 좀 규모가 비슷했던 분기와 비교를 해봤을 때는
이 사업 부문의 영업이익률을 정말 보수적으로 추정을 해도 약 15% 이상 정도의 영업이익률을 기록을 하는 것으로 분석이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쪽 부분들 앞으로 1분기에 30억 원 정도로만 매출이 잡혔는데도 영업이익률이 상당히 좋았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던 209억 원 규모의 그런 계약 기간이 사실 올해까지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좀 올해 모두 좀 실적으로 좀 반영이 될 수 있는 부분이고요. 네. 그런 측면에서 영업이익률 좀 보수적으로 봐도 올해 강력한 턴어라운드 분명히 좀 확실시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폴더블 디스플레이 부분이 아주 효자네요. 네, 그렇게 됐습니다. 요즘 또 폴더블 폰에 관심이 높아지면서 중국까지 들어오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가격 경쟁력이 이제 계속되면서 네. 이 삼성이 200만 원대 하던 폴더블 폰을 100만 원대로 낮추겠다고 하는 뉴스가 네. 보셨죠? 네, 네. 이거는 뭐 그만큼 인기가 많아지다 보니까 가격 네. 경쟁력까지 갖추자라는 네. 삼성의 의도이지만 네. 그만큼 기업 입장에서는 수익선을 훼손하게 되는 이슈 아닙니까? 아, 네. 뭐 조금 어떻게 보면은 그렇게 봐주실 수도 있겠지만 사실 이 시장이 이제 막 시작하는 그런 시장이기 때문에 네.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좀 시장 점유율을 확대를 하는 전략을 좀 우선적으로 추진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오히려 동사가 이번에 공급한 양산 시스템 같은 경우를 또 잘 갖추는 것이 그런 이런 공급사들의 그런 역할에서 봤을 때 오히려 좀 더 도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네. 이렇게 좀 양산 시스템을 공급했다는 측면에서는 동사 같은 경우는 예. 좀 가격 경쟁력을 만약에 제조업체들이 나서게 되면 예. 오히려 좀 수혜를 볼 수 있는 부분이지도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 폴더블 디스플레이 시장에 어떻게 해서 진출을 하게 된 거예요? 아, 네. 아무래도 저도 사실 처음에 보고 이게 사실 폴더블 디스플레이라는 사업을 갑자기 이렇게 그러니까 좀... 갑자기 네. 뭐 이런 느낌입니다. 맞습니다. 네. 빅데이터를 하는 회사인데 네. 혹은 이동통신 회사 사업을 한다던가 네, 스마트 교육과 관련된 일을 했는데 네. 어떻게 이 사실 굉장히 기술력이 필요한 사업이잖아요. 맞습니다. 어떻게 진출을 하게 됐고 이것이 가능한 건지 네. 회사 자체가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좀 표로 또 하나 정리를 해서 보고서에 실기 했었는데요. 네. 좀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네. 우선 지난해 4분기에 이 관련 기사에서요. 처음으로 국내 전략적 제휴사와 이런 폴더블 커버글라스 양산 기술 개발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리고 이번 1분기에 60억 원의 자금 조달을 통해서 당시 자금을 어디에 사용할지를 묻는 그런 질문에서 이런 신소재 사업에 신규 투자할 것임을 알렸고요. 그렇게 해서 1분기에 말씀드렸다시피 신소재 사업 관련 매출액이 31억 원 규모로 좀 발생을 한 것으로 추정이 됐던 사실입니다. 사실 지금 현재 회사에서 이렇게 좀 IR 대행팀을 통해서 진행을 하고 있는 부분에서 매출액이 31억 원 규모로 추정이 됐지만 이번 공시가 되기 전까지는 이 사업의 진행 상황을 조금 알기가 어려웠던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2분기에 이런 K글라스라는 전략적 제휴사가 어떤 회사였는지 좀 밝혀지게 되면서요. 이 회사의 전략적 투자를 좀 진행한 그런 부분입니다. 그리고 또 이 신소재 공정 시스템 209억 원 수주에 성공을 하면서 2분기부터 좀 이렇게 좀 본격화된 그런 모습인데요. 그렇게 되면 저희가 좀 K글라스와의 관계에 좀 주목을 해볼 만한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난 5월에 동사가 이 K글라스 주식 6만 주, 지분율로는 40% 취득 공시를 좀 통해서 이 K글라스가 폴더블 글라스 커버 윈도우 가공 기술 프로젝트에 성공했음을 알렸고요. 이와 더불어서 설비 투자의 필요성에 대해서 좀 언급됐던 부분이 있습니다. 요 K글라스 같은 경우에는요. 디스플레이형 윈도우 글라스 전문 기업으로서요. 회사 홈페이지에 따르면 국내 최대 생산 능력을 보유한 글라스 전문 가공 회사입니다. 국내 업계 최대 규모의 박판 글라스 가공 및 화학 강화, 인쇄, 코팅 기술을 좀 보유한 그런 회사이고요. 조금 더 자세히 회사를 좀 살펴보게 되면 2019년부터 요 저희 양산화된 제품에 채택된 30미크론 이 박판 글라스, 30미크론 박판 글라스 기술 개발에 시작을 했던 그런 회사로서요. 그리고 또 2019년 3분기에 요 폴더블 UTG, 이게 좀 얇은 유리를 지칭하는 울트라 띤 글래스를 의미합니다. 이 폴더블 UTG 글라스 공정 기술 개발에 성공을 했고 지난해 4분기에 이 폴더블 UTG 글라스 파일럿 시스템을 구축한 것으로 좀 알려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사 같은 경우에는 이런 좀 전략적 제휴사를 통해서 신사업에 좀 빠르게 궤도에 좀 올릴 수 있었다고 볼 수 있는 것으로 좀 판단이 되고요. 이렇게 좀 신사업에 나서고 나서 사실 실질적으로 이렇게 매출이 발생하기까지 시간이 좀 많이 걸릴 수도 있는데
동사 같은 경우에는 1분기부터 또 상당한 영업이익률을 기록하는 그런 수준에서 영업이익까지 또 발생을 하고 있고, 또 올해 2, 3, 4분기에 반영될 추가 매출액이 209억 원으로 수주가 되었다는 점에서 이런 식으로 좀 진행이 되고 있는 사업 부문으로 좀 파악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럼 신사업 분야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얘기를 해주실 수 있을까요? 세 가지 부분이죠. 아, 네, 맞습니다. 예. 우선 지금 말씀드렸던 이 플렉스블 OLED 신소재 관련된 사업을 좀 말씀을 드렸었고요. 네. 다음으로는 이런 제가 말씀드렸던 모바일 정보 서비스업이 좀 있습니다. 이 부분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좀 지난해 4월에 중국의 텐클라우드 국제과학기술요양공사의 지분 60%를 145억 원에 인수하면서 좀 진출한 사업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요 텐클라우드의 100% 자회사인 함은서덕 마방정보기술유한회사의 경영권을 좀 확보를 했습니다. 요 회사 같은 경우에는요, 중국의 대표 인터넷 기업인 텐센트의 주요 사업 파트너로서요, 중국 3대 통신사인 차이나 모바일, 차이나 텔레콤, 차이나 유니콘과의 제휴를 통해서 연간 50억 건 이상의 문자 메시지를 좀 발송을 진행하고 있는 그런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사실 지난해 2분기에 인수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동사의 사업보고서상 기준으로 지난해 매출액 310억 원에 영업이익 60억 원 수준을 기록한 상당히 우량한 회사이고요. 이 회사를 통해서 이렇게 좀 정보 서비스 부문의 사업을 영위하게 된 만큼 앞으로 중국 인터넷 산업이 발전하면서 이런 중국 온라인 기업들의 이런 좀 알림 메시지 및 인증 메시지 수요도 분명히 좀 증가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저희 개인 메시지는 저희도 이제 카카오톡 이런 걸 좀 많이 사용을 하고 중국에서도 위챗 같은 것을 좀 사용을 해서 이렇게 좀 메시지 발송 사업이 얼마나 잘 될까 하는 의문점을 가지실 수도 있으시겠지만 사실 기업들 입장에서는 이렇게 통신사 회선을 통한 이런 인증 서비스라든가 이런 쪽의 수요가 또 분명히 존재하기 때문에 앞으로 또 상당히 고성장을 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는 그런 시장입니다. 중국의 컨설팅 업체 관현천화에 따르면요, 2025년까지 2019년 대비로는 약 2배 이상 성장할 수 있는 사업으로 좀 판단을 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영유아 스마트 교육 사업까지 하고 있는데 어떤 내용이에요? 아, 네, 맞습니다. 앞서 좀 텐센트사의 주요 사업 파트너사를 인수를 했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영유아 스마트 쪽에서도 이 중국 최대 IT 기업 중 하나인 텐센트사와 좀 협업이 확대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우선 텐센트사와 스마트 교실 학습 솔루션을 좀 개발 진행 중인데요. 스마트 솔루션을 통해서 동사가 설립한 100% 자회사 소프트센 심천 정보과학기술 요양공사를 활용해서요, 중국 영유아 스마트 교육을 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좀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려보면요, 3세에서 6세 사이에 영유아 대상 교육 콘텐츠를 제공하는 시스템을 구축한 것으로써요, 지난해 9월까지 광동성과 광시성, 푸젠성 등에서 마케팅 활동을 전개를 했고요. 그 결과 약 45개의 유치원과 스마트 교실 도입을 위한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사실 이렇게 좀 이런 사업들 같은 경우 실체가 있냐 하는 의문도 분명히 있으실 수 있으신데요. 동사 사업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약 20억 원을 투자를 하고 내년에 약 10억 원의 투자를 할 것으로 상당히 좀 계획을 잘 갖춰놓은 그런 사업이고요. 지난해 10월 기준으로 45개의 유치원을 확보를 했지만 올해에는 약 200개의 가맹 유치원을 좀 확보할 그런 계획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나의 유치원에 약 2개의 스마트 교실 정도를 좀 도입할 계획으로요. 200개의 유치원과 가맹 계약을 통해서 총 400개 정도의 스마트 교실을 좀 구축할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지난 5월 31일에 이제 중국에서 산화제한 완화 정책을 좀 발표를 했는데요. 2016년도에 이제 35년간 유지해왔던 한자녀 정책을 폐지하고 이자녀 정책을 실현한 이후에 2019년까지 요 두 번째 자녀 비중이 차지하는 비중이 45%에서 57%까지 증가를 한 만큼 요번에 요 세 자녀 정책에 따라서 또 신생아 수가 단기적으로 좀 증가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네. 중국의 1위 증권사인 중신증권이 단기적으로 중국 신생아 수가 10에서 14% 정도 증가할 것으로 전망치를 내놓았는데요. 이렇게 좀 3에서 6세 영유아 교육 사업을 좀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또 관련되어서 또 충분히 또 수혜를 좀 입을 수 있는 그런 상황 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마지막 질문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은 주가가 오르고 있습니다만 음봉으로 장대 음봉이 좀 나오고 있어요. 상승 탄력이 좀 둔화되고 있는 것인데 뭐 하루하루 주가 흐름에 일희일비할 필요는 없겠죠. 네. 그런데 차트를 쭉 보니까 이 종목이 일단 거래가 별로 없고
급등락이 굉장히 심한 종목에 네. 차트가 그야말로 좀 이렇게 투자하기 굉장히 어려운 네. 그런 가격의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 거래가 많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은 네. 그만큼 어떤 작은 어떤 뭐랄까요? 투자 주체에 네. 쉽게 가격이 흔들릴 수 있고 네. 그만큼 급등락이 나올 수 있다. 개인 투자자들이 이런 종목을 투자하기에 굉장히 네. 좀 어려움을 겪지 않을까 네. 위험에 노출이 돼 있고 라는 네. 생각이 드는데 네. 이런 걱정을 하는 네. 저와 같은 투자자들에게 네. 뭐라고 얘기를 해주실 수 있을까요? 네, 우선 동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과거 6개월 동안 좀 실적이 좋지 않았고요.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좀 시장에서는 기존에는 전통적으로 원격 일화와 관련된 좀 종목으로 좀 인식을 받으면서요. 네. 어떻게 보면 시장의 관심도가 좀 떨어졌었던 부분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거래량이 좀 떨어졌던 부분 그런 부분을 좀 설명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이렇게 좀 거래량이 없다고는 하지만 네. 오히려 이렇게 시장에서 좀 소외받고 있던 종목에 먼저 좀, 좀 집중을 해서 네, 그렇게 좀 가져갈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또 이런 요 그 기업 같은 경우에는 네. 사실 다른 어떤 저희가 뭐 정치 테마주나 이런 테마와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추진을 시작한 세 개의 신사업에서 매출과 이익이 발생을 하면서 실적에 본격적으로 반영이 되기 시작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반영된 것이 또 1분기의 숫자로 또 증명이 된 상황이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실적적인 측면에서 성장이 분명히 확실시 되는 이런 기업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조금 거래량이 좀 적어서 조금 부담스러우시다면은 네. 한 번에 좀 많이 매수를 하시기보다 네. 네, 좀 나눠서 매수를 하시거나 이런 식으로 좀 접근하시는 게 어떠실까 하는 생각을 좀 네, 전달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리서치 아름의 김도윤 연구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